그러니까 경찰을 때린 것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주지 않아요. 뭐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. 경찰을 때린 것그 자체도 물론 큰 문제예요.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벌금형으로 끝내주지 않아요. 근데 경찰이 나 때문에 왔다. 내가 술을 마시고서 뭔가를 해가지고서 경찰이 나한테 왔어. 그때 내가 때린 거야. 그렇다면은 내가 뭔 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. 내가 뭔 짓을 했을까? 대개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뻔히 신호등 앞에서 서 있었는데 파란불을 바뀌었는데 자고 있어. 뭐겠어요? 음주운전이지 뭐. 또는 주점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뒤집어 엎었어. 뭐 그래서 기물파손 아니면 이제 폭력사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. 아니면 내가 또 잠들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화장실이었었고 만약에 그게 남자 화장실이었으면은 119에 전화했겠지만 여자 화장실일 때는 112에 전화를 하죠. 또는 내가 길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서 핸드폰 들고서 지나가는 아가씨들 중에 예쁜 아가씨들 아 이렇게 찍었단 말이지. 이것도 몰래 찍을 수도 없어가지고 취해가지고서 또는 너미 집 창문을 넘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잠들었는데 근데 거기가 뭐 하필이면은 아가씨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까 술 마신 그 술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서 또 잠들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여자 사장님 혼자서 숙식을 하는 그런 업소였던지 그런 식이면은 당연히 경찰을 부를 거 아니에요. 경찰이 나 때문에 불러서 왔는데 내가 취해가지고서 때렸던지 아니면은 내가 허우적거리다가 경찰이 깨운다고 얌전히 일어나가지고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 수가 같았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 뭐 허우적거리다가 툭 치면은 혹은 내가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 하필이면 좀 날카롭거나 아니면 쇠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서 휙 했는데 경찰이 맞아가지고 되게 부러졌어. 이런 식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면은 쉽게 안 넘어가진다고요. 이미 범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을 내가 때렸거든. 그러니까 만만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.